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그리고 2003년식 뉴코란도 타고 잠깐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후 경유차에 이 차가 걸리잖아요.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위험 농도가 발령된 날, 이런 날 이 노후 디젤 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수도권만 시행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시행하고 있죠. 어쨌거나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현역으로 뛸 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많이 싸돌아다니던 그런 차인데 지금은 뭐 노후 디젤도 걸리기도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차가 있으니까 더 편한 차가 있으니까 안 타게 되면서 주말 레저용이나 나들이용으로만 쓰고 있죠. 옛날 생각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정비를 그렇게 미친 듯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정 상태에서 오일만 갈아주고 탔는데 이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이 뉴코란도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갤로퍼 수준의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가지 성향은 좀 다르지만 제가 이 뉴코란도를 선택했을 때만 해도 갤로퍼보다는 조금 더 현대화된 그런 차, 디자인적으로도 현대화되고 사륜 넣는 것도 전자식 사륜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요. 지금에 와서는 갤로퍼가 되든 뉴코란도가 되든 홀대받고 있고 버림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책적인 요인으로 이 노후 디젤 차를 운행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부분이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런 불만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뉴코란도는 DPF가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륜구동차 중에 그리고 또 일부 뉴코란도에 장착하는 매연 저감 장치, 즉 DPF 작업을 할 수 있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개발 자체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후 디젤 차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거예요. 주말이나 휴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는 거.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 노후 디젤 차를 가지고 감성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리스토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과연 노후 디젤 차를 어떻게 운행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DPF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는 노후 디젤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목을 옥죄는 듯한 느낌입니다. 내가 차가 여러 대 있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한 대만 있었다면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이 다른 차를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그 중에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이런 단속을 면제시켜주기도 하는데 자영업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대책도 줘야 되는데 조기 폐차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만 지원해주면서 차를 강제로 폐차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지원금을 2,300만원 준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차를 살 수 있을까요? 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을 가진 차를 200만원 주고 살 수 있을까? 거의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차 중에는 코란도 스포츠 정도가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근데 코란도 스포츠도 돈 1,000만원 가까이 또 보태야 되니까 선택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됩니다. 내가 살 땐 그런 정책이 없었잖아. 살 때 없었던 그 정책 기준으로 끝까지 끌고 가줘야지 어디부터 언제까지는 유예, 어디부터 언제까지는 지금부터 시행,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예를 들자면 노후 디젤에 걸린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15년에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15년 발표되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새로 구매하거나 신차 말고 중고로 새로 구매해서 이전을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노후 디젤에 대한 강제성을 가진 그런 정책을 적용시켜줘야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이거를 이런 강제성을 가지고 무조건 시행한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된 노후 디젤 차를 타는 사람의 넋두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는 차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가솔린과 디젤 두 종류로 나옵니다. 당장 내년인 2025년부터 서울 시내에 내연기관차에 대한 좀 더 강한 압박이 서울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2035년부터는
절대 서울 시내에 내연기관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4월달이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가 차량이 이제 인기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은 10년만 가지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서울 시내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주말에만 타라는 건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로 정책을 시행한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무조건 전기차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철 타고 들어가든지,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이제 곧 인수받을 그 자동차 유튜버 기자가 아, 이 차는 드디어 내구성이 정말 강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평생 가져갈 차,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차, 이렇게 굉장히 신나했거든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발이고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운행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줘. 뭐 그냥 진열만 해놓을 거야? 첫 차로 가지고 있었던 이 차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차를 팔고 싶진 않고, 조기 폐차 지원금 준다고 해서 300만원, 400만원 준다고 해도 팔고 싶진 않고,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자니 운행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주말에만 운행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쳐도 계절관리제 때문에 환경검사도 받으러 못 가고,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 되고, 개인의 사유재산인 만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환경검사, 배기가스 그리고 정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빨리 폐차해라 이렇게 밀어내기 하는 거는 제조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는 거죠. 도대체 자동차 제조사하고 나라하고 어떤 짜웅을 맺었길래 옛날 차 폐차하고 신차 사게 이렇게 강요하는 건지, 이 정책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비록 엔진 상태가 당연히 세월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현역 때만큼 그렇게 짱짱하지는 못하겠지만 자동차 검사에 대한 거는 합격을 맞았으면 운행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게 또 있냐면 그렇게 운행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많이 타지도 않는 거 차에다 투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 그냥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어도 그냥 어차피 운행도 못하는데 뭐하러 고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차,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국가 반열에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곤 해도 자동차 문화 자체가 그렇게 선진국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행인 게 레트로와 리스토어 열풍인데, 국가적으로 이런 문화 자체를 강제로 눌러버린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문화 콘텐츠 산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항상 투덜거렸던 튜닝 산업도 마찬가지. 튜닝 산업의 활성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동차 검사에서는 무게 제한을 걸어버린다. 이야,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지? 지금까지 지지거버리의 유리나무였고요. 노후 디젤을 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차에 검사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미쳐버린다 진짜.